하나님이 주신 동글동글한 내 입이 네,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 외에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네, 우리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말하기를 소망하면서 지혜롭게 말해요. 찬양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이렇게 말씀 손가락 했나요? 자, 말씀 손가락 준비! 야!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아멘. 예, 우리 친구들 성경 동화 보겠습니다. 지혜가 가득한 잠언에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
이제 그 말씀을 떠올리며 저를 따라오세요. 여기를 보세요.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많은 일을 하는 한 나라의 왕이 있어요. 우리는 왕의 마음을 헤아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좋은 왕은 하늘이 높고 땅이 깊듯 마음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또 자기가 일하고 있다고 티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도 깊이를 잴 수 없을 만큼 높고 넓은 분이세요. 그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 깊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랍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쓸만한 은그릇을 만들려면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야 해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악한 것을 없애고 쓸만한 은그릇처럼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높은 사람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겸손하고 정중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찾으세요. 여기를 보세요.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은쟁반에 금사과예요. 상황에 맞는 알맞은 말을 하는 슬기로운 사람은 이 최고의 장식품과 같이 멋지게 보인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지혜로운 사람도 반짝반짝 빛나 보이죠. 상상해보세요. 곡식을 거두느라 힘들고 무더운 날 종이 주는 시원한 냉수를 마신다면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친구들이 되세요. 친구들, 2020년 한 해가 지나고 2021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도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두 살이었던 친구들은 몇 살이 되었어요? 세 살. 맞아요. 그리고 세 살이었던 친구들은? 네 살. 맞아요. 네 살이 되었어요. 와, 네 살이면 영화부에서 최고로 언니예요. 언니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오빠예요. 누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형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처럼 한 해가 지나고 우리 친구들이 한 살씩 더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우사님과 아마 얼마 전에 온라인 신방을 하면서 전우사님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전우사님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말도 잘 못하던 친구들이 온라인 신방에서 만나니까 우리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렇게 겨우 말하던 우리 친구들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저것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엄마와 아빠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우리 친구들 놀랍죠? 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기 전만 해도 누워있던 친구들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서 다니던 친구들이 막 뛰어서 다니는 거예요. 와, 우리 친구들 어때요? 놀랍죠, 우리 친구들? 자, 맞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처럼 엄마와 아빠 이런 말밖에 하지 못하던 친구들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누구를 통해서 말을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은? 맞아요. 엄마와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있다가 아마 따라했을 거예요. 맞나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말을 따라했죠? 맞아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이 말을 배우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말을 배우게 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배우면 실력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늘어나겠죠. 엄마, 아빠와 밖에 할 수 없던 우리 친구들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건 먹고 싶어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싫어요. 이런 말까지 우리 친구들이 점점 말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처럼 우리 친구들이 말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황에 맞게 말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상황에 맞게 말을 배워야 한다고? 자,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나도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다고 우리 친구들이 배울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상황에 맞는 말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등사님이 알려줄 거예요. 자, 궁금한 친구들은 귀를 이렇게 쫑긋해 보세요. 우리 시아도 이렇게 앉아서 귀를 쫑긋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아도 이렇게 앉아서 와, 상황에 맞는 말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아, 맞아. 우리 시아가 막 뛰어다녀서 전사님 웃었어요. 전사님이 시아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안 보이죠? 앞에서 우리 시아가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전사님이 웃었어요. 자, 시아도 이렇게 귀를 쫑긋 한번 해볼까요? 귀를 쫑긋? 쫑긋 해볼까요? 맞아요. 오늘 말씀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 쉽게 말해서 상황에 맞는 말을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우리 친구들 1월과 2월 달에 영화부에서 하는 착한 행실 캠페인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배꼽 인사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배꼽 인사 어떻게 하나요? 배꼽 손 인사 안녕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배꼽 인사를 배웠어요. 자, 그림에 보니까 어떤 한 친구가 길에서 아는 어른을 만났어요. 자, 그림이 보이나요? 친구가 아는 어른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자,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맞아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착한 행실 캠페인을 통하여서 배꼽 인사를 이렇게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아마 우리 친구들 이렇게 배꼽에 손을 얹어서 어른들을 보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아마 잘할 거예요. 또 다음 그림에 보니까 한 친구가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어른과 부딪히고 말았어요. 어른의 표정이 어때요? 화가 난 것 같죠, 맞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친구가 어떤 말을 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장난을 치다가 부딪히고 말았어요. 우리 친구의 잘못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처럼 길거리에서 아는 어른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의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와 부딪혔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상황에 맞는 인사,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또 조금은 맞죠? 어려울 수 있다 맞죠? 그런데 다음 그림에 보니까 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어른이 지나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친구에게 인사하듯이 안녕. 어때요, 우리 친구들? 아는 어른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지나가요. 우리 친구가 인사하는데 안녕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떨까요, 기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친구는 아니죠. 배꼽에 손을 얹고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이 또 상황에 이런 모습들도
상황에 맞는 인사를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읽었던 말씀에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 방금 읽었으니까 기억이 나죠? 전도사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에 새긴 은쟁반에 올려진 금사과와 같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친구들 어렵다 맞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에 새긴 은쟁반에 올려진 금사과와 같대요.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은 바로 이렇게 은그릇 위에 금사과처럼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짝반짝 은그릇이 있어요. 어때요? 예쁘나요? 그리고 그 위에 더 반짝반짝하는 금사과가 올려져 있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와, 너무너무 예쁘죠? 이처럼 우리 친구들이 상황에 맞는 말, 지혜로운 말, 때에 맞는 말을 한다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은그릇 위에 금사과와 같다고 이렇게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하게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급하게. 자, 우리 친구들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성급하게 말을 해서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더라도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다면 듣는 사람이 마음이 또 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 다음 그림에 보니까 한 친구가 병원에 누워 있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감기약을 줬어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배가 아픈데 감기약을 먹고 얼른 나으세요 하면 나을까요? 아니죠. 배가 아픈 친구에는 배탈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배탈약을 줘야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아픈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약도 잘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말을 할 때 어떤 상황, 이런 모습 또 어떤 때에 맞게 우리 친구들이 말을 잘 해야 한다고 오늘 이렇게 또 반짝반짝 은그릇과 금사과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도 이런 모습,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전사님이 계속 이야기했듯이 한번 말을 뱉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맞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열심히 그림도 그릴 거예요. 색연필로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그럼 이렇게 쓱싹쓱싹 그림도 그리고 글씨를 썼으면 이 글씨를 지울 수 있을까요? 연필로 썼으면 싹싹싹싹을 지울 수 있다 맞죠?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볼펜이나 색연필로 썼다면 아무리 지우개로 지워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의 말도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지우개로 쉽게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급하게 말을 하는 만약에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때와 상황에 맞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말을 따라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아직은 때와 장소에 맞게 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엄마 아빠도 때로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 말을 배울 때 어때요? 우리 친구들 실수를 많이 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똑바로 된 말과 문장을 우리 친구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림에 보니까요. 우리 그림이 하나 나오나요? 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25장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을 보니까요. 나발의 아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발이라는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교만하고 어리석고 너무나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도망을 막 다니고 있을 때 다윗이 나발이 살고 있는 갈멜이라는 동네를 지켜줬어요. 그런데 나발이 아주 이 동네에서 부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밑에 있는 종들을 보내서 내가 이곳을 이렇게 지켜줬으니 우리에게 이렇게 양식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나발이 거절을 하고 말았어요. 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해요. 이렇게 거절을 하고 말았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두 다 나발의 가족들을 모두 다 죽이기 위해서 동네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내 아비가엘이라는 아내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나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었어요. 다윗이 나발을 만나기 전에 먼저 선물들을 막 쌌어요. 그리고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윗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가 제 잘못이에요.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저의 남편 나발은 너무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보낸 종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손을 묻힐 필요는 피를 묻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많은 선물을 제가 준비했으니 이 선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싸웠으니 하나님께서 당신과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하였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선물도 많이 가져오고 다윗을 높이는 말을 이렇게 해줬더니 다윗이 마음이 누그러뜨려졌어요. 이처럼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로 다윗도 구하고 가족들도 구하고 다윗이 불필요하게 죽일 뻔한 사람들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자, 우리 친구들 가까이에 있는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지혜로운 말을 많이 배울 수 있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지혜로운 말을 더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맞죠? 때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문장과 단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친구들은 또 하나님께서 입술도 지켜주시고 지혜를 또 부어주실 거예요.
자, 우리 영화부 친구들 전사님하고 이렇게 약속 한번 할까요? 약속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약속 손가락. 어떤 약속을 할까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약속. 주한이도 약속. 약속. 자, 저도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약속. 자, 우리 영화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통하여서 많은 친구들에게 힘도 줄 수 있고 기쁨도 줄 수 있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